게이트 열렸습니다. 레츠런파크 서울 오경주입니다. 안쪽에서 4번 로열 브론즈 좋은 움직임을 경주 초반부터 보여줍니다. 근소하게 앞서 있는 말 바깥쪽 4번 로열 브론즈 그리고 안쪽에 2번 미래등불 그 가운데 3번 천지보배까지 안쪽에 2번 미래등불 선두입니다. 일마신도도 앞서 있는 가운데 쪽에 10번 야오스마트캣 앞서 있는 2번 미래등불을 안쪽에서 치고 나오면서 10번 야오스마트캣이 선두로 부상했습니다. 10번 야오스마트캣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2번 미래등불과 바깥쪽 3번 천지보배 안쪽 노리는 1번 6번 등입니다. 선두는 10번 야오스마트캣 여유 있습니다. 10번 야오스마트캣 가장 앞서고 그 뒤를 3번 천지보배와 2번 미래등불 따르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좀 잠을 좀 설쳤는데 그 야오스마트캣이 사행하는 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행재검을 이렇게 꽤 여러 번 맞아가지고 주행검사를 많이 받았어요. 제 기억에 한 4번, 5번 정도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최근 들어와서 이제 조금씩 말이 이제 좀 온순해지면서 또 조교 때, 훈련 때 보면 또 사행하는 기도 이제 많이 줄어들고 또 그 조금 이렇게 흥분을 좀 많이 하는 성격이 됐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좀 차분해지는 어떤 그런 걸 봤는데 그래서 저는 뭐 이 경주의 말 능력으로 따지면 한 등급 우의 말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그 약간 그 주행이 좀 불안한 말이라 그 부분이 좀 걱정됐고 어쨌든 인경 기수가 적절하게 대처를 잘 해가지고 그래서 우승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얘가 경주 경험은 별로 없지만 주행 검사 경험이 많아서 어쨌든 그 경주 경험은 풍부한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 지금 글쎄 원쿨캣인데 원쿨캣이 거리가 길게 나와 줄는지 모르지만 이 앞으로 경주 거리 1400m 경주 거리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지금 뭐 앞으로 계속 안정된 모습 보여줄 것 같아요. 말이 그래도 기본적인 순발력이 좋아서 선행 내지는 뭐 선행 뒤에서 전개를 풀려고 생각을 했었고 그 이전의 경주들을 봤을 때 그래도 꾸준하게 끈기 있게 뛰어주는 그런 느낌이어서 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리면서 탔는데 생각보다 좀 말이 무거운 느낌이 좀 있었어요. 네, 좀 라스트에 좀 더 걸음이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뭐지 2% 부족한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래도 뭐 이번에 모래 안 맞추고 전개를 했는데 모래도 잘 맞는 말이고 승군을 안 했다면 아마 5군 1000m에서는 항상 경쟁력 있는 모습 보여줄 말인 것 같고 사실 좀 아쉬운 건 있어요. 워낙에 또 1등 온 말이 너무 잘 뛰었기도 했고 그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라스트에 앞에 있는 말을 그래도 끈기 있게 이겨준 것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만족할 수 있는 레이스였던 것 같아요. 꾸준히 쓰는 느낌이었고 또 좀 전력으로 뛰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아니 몸이 그냥 무거운지 좀 더 힘차고 다리에 힘이 좀 더 차고 하면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이트 열렸습니다. 레츠런파크 서울 육경주 안쪽에서 3번 흥바람 게이트가 열리고 치고 나오면서 선행으로 나섭니다. 1번 사이버 가장 앞서 있고 3번 흥바람이 2위로 1번 3번 두 마리 앞서 있는 가운데 선두 1번 사이버 김동수 기수와 함께하는 1번 사이버 반마신동도 앞서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3번 흥바람이 치고 나오면서 앞서 있던 1번 사이버를 근소한 거리차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3번 1번 순으로 순위 바꿔놓고 안쪽에서 5번 골드래그와 7번 연달아도 추격합니다. 안쪽에서 5번 골드래그 그리고 7번 연달아 5번 7번 두 마리 앞서고 그 뒤를 3번 흥바람 따르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발주 빠른 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발주도 빠른 말들도 많고 승군적인 전이기도 하고 직전에 잘 뛴 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 그냥 기대는 많이 안 했는데 이제 그냥 착순이나 이제 3등 목표로 했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발주를 너무 제가 늦발을 해버렸어요. 원래 일말도 발주가 빠른 말인데 해서 한 조선인 작전 지시가 1, 3번 좀 뒤쪽으로 따라가다가 이제 이런 타라는 식으로 해주셨는데 발주가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당황을 많이 했는데 그냥 좀 참으면서 자리가 뚫리기를 기다렸는데 또 안쪽이 뚫렸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직전에도 안쪽을 파가지고 들어왔었는데 좀 전에랑 좀 비슷한 전개로 풀려가지고
잘 됐던 것 같아요. 생각지 못했는데 너무 기분 들어와서 기분이 좋아요. 네, 이제 점점 하나하나씩 더 배우려고 해 나가고 이제 좀 더 이제 성장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감량을 이제 1kg씩 떼간다는 게 되게 기분이 좋은데 또 이제 막상 또 1kg가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 조금 이제 다가오면서 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 생각. 감량 있을 때 더 배우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경조리 2000m 로드투지원 챔피언십 경주인 2등급 10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5번 당대걸작이 빠른 출발로 먼저 선두 관창하게 나섭니다. 이제 1코너 선에 2코너 눈앞에 두기 시작하는 5번 당대걸작입니다. 문세영 기수와 함께 2마신 앞서 있고 계속된 선두 5번 당대걸작이 이끌고 있습니다. 1마신차 우세를 지켜가고 있고 선두 5번 당대걸작이 2마신차 우세로 경주를 이끌면서 이제 경주 중반전 벗어났습니다. 지켜내고 있는 5번 당대걸작과 바깥쪽 교전하는 4번 싱그러운 곰 두 마리의 싸움 마지막까지 계속 뛰고 있고 10번 좋은 인연이 계속해서 3위권 달리고 있습니다. 선두 싸움 팽팽합니다. 안쪽 5번 당대걸작이냐 바깥쪽 4번 싱그러운 곰이냐 마지막까지 계속되는 두 마리의 싸움에서 4번 싱그러운 곰이 앞섭니다. 4번 5번 pas facile étant donné que c'est le meilleur jockey ici quand on se retrouve contre lui ça nous met un peu la pression. Donc c'est vrai qu'en plus il est physique, donc c'était pas facile de le battre aujourd'hui. Mais en fait j'ai pris une tête d'avance et je pensais que j'allais gagner. Et le cheval de Moon Se-young est revenu petit à petit me refaire du chemin sur moi. Donc à la fin c'est vrai que j'ai eu un petit peu la pression, fallait pas se relâcher. Quoi. Ouais, j'étais très content. Et voilà, comme je dis, c'est jamais facile de gagner des courses ici. Surtout comme je l'ai dit, comme des jockeys comme Ling Yuan ou Moon Se-young, c'est vraiment des bons jockeys ici et qui connaissent la piste par cœur. Donc quand on vient les battre comme ça de peu, ça nous fait plaisir et on espère qu'il y aura plus de fight comme ça. Jockey님 지세도 이게 선행을 가는 거랑 안 가는 거랑 뛰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 말은. 그래서 선행을 간 거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솔직히 2000m랑 과연 이게 400m를 버틸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좀 의문점이 있었는데 아 4코너 들어왔을 때 느낌이 섰구나 이제 이런 생각 들었는데 또 4번이 옆에 딱 붙이니까 그래서 승부기는 있었어요. 근데 선행 가서 뛰는 거랑 선행 못 가서 못 뛰는 이유가 말이 옆에 쏙 지나가면 좀 들뛰는 경향은 조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요. 되게 열심히 뛴 것 같아요. 오히려 막 이렇게 승부욕이 없었으면 아마 빨리 포기했을 텐데 와 끝까지 붙어서 나중에는 혹시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열심히 탄 것 같은데 아쉽지만 2등으로 아주 만족합니다. 그런 생각 없었어요. 왜냐면 말이 다루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끌고 그리고 2000m를 이게 끄는 거를 잡아서 힘 한 배를 한다는 게 저도 힘들고 그리고 저 땀을 되게 안 하는 스타일인데 오늘 저거 타고 이렇게 땀은 너무 마르네. 그 정도로 중간까지 400m 전까지 레이스 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게 힘들었던 만큼 400m 때 그만큼 뛰어줬고 2등이라는 그게 온 것 같아요.